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모 기자입니다. 섬액성 부정맥은 65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질환입니다. 섬액성 부정맥은 증상이 없을 때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다가 증상이 동반되면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 등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승정 교수님 모시고 섬액성 부정맥이란 어떤 질환이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승정입니다. 네, 교수님, 부정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정맥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정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맥박이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 맥박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맥박이 너무 느리게 뛰거나 너무 빠르게 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은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맥박이 너무 느리게 뛰는 것을 저희가 섬액성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섬액성 부정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어떤 원인과 증상이 있나요? 섬액성 부정맥은 주로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이제 동결절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동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이 전기 신호가 심장으로 잘 전달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섬액성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은 뇌혈류가 우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또 뇌혈류가 뭐 상당 기간 뭐 3초, 5초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 실신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신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피곤함, 인지 능력의 감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증상이 섬액성 부정맥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증상이 발생한다면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히 좀 섬액성 부정맥을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교수님? 섬액성 부정맥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65세 이상에서 급격히 섬액성 부정맥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현격히 더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섬액성 부정맥의 주요 원인인 동기능 부전과 방실 차단 모두 65세 이상에서 현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80세 이상이 되면 더욱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되면서 이 섬액성 부정맥이 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과거 한 5년 동안 50% 이상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65세 이상 고령층일수록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군요. 그러면 이 섬액성 부정맥은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나요? 네. 섬액성 부정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증상을 통해서 의심을 해봐야겠죠. 어지럽다든지 실신을 했다든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찬다든지 하면은 섬액성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맥박을 좀 촉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요골 동맥을 통해서 뭐 한 1분의 맥박이 60회 미만 특히나 이제 40대 근처로 저하된다 그러면 섬액성 부정맥을 좀 특히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섬액성 부정맥의 확진을 위해서는 이 12유도 심전도 검사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12유도 심전도는 이제 환자의 전기 신호를 한 10초 정도만 얻게 되는 검사에 불과합니다. 부정맥 중에서는 항상 섬액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섬액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섬액성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오랜 기간 심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홀터 심전도 또는 생활 중 심전도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기기를 환자의 몸에 부착을 하게 되고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상 환자의 심전도를 계속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통해서 섬액성 부정맥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섬액성 부정맥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시행하게 되나요? 섬액성 부정맥의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심장 박동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맥성 부정맥, 빠르게 뛰는 부정맥 치료를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 너무 빠르지 않고 좀 느리게 뛸 수 있게 정상적으로 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섬액성 부정맥을 위한 치료로는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심장 박동기 치료만이 오랜 기간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섬액성 부정맥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 섬액성 부정맥 치료에 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몸 안에 박동기라는 장치를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섬액성 부정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물게 생기더라도 아주 심각한 증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계단 같은 데서 구르시면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는 운전 중에 생겨서 교통사고를 입고 입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어지럽다든지 실신을 했을 때 정신을 자기가 바짝 차리면은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좀 그 예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심전도를 이용한 적절한 진단과 박동기를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유일한 치료 방법이 심장 박동기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심장 박동기를 사용해야 하고 또 심장 박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심장 박동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증상이 심한 분들이죠. 심장 박동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심장의 전기 신호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요. 심장이 느리게 뛸 때 아니면 멈출 때 이럴 때만 전기 신호를 심장에 전달을 해서 심장이 정상 속도로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최근에는 전극선이 없는 심박동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극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심장 박동기 치료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박동기 본체 제너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환자 앞가슴 피부 밑에 삽입을 하게 되고 또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심장 근육에까지 전달하는 전극선을 이제 혈관을 통해서 우심실까지 삽입하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박동기 치료였는데 이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전극선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좀 생겼습니다. 전극선은 한 10년 이상, 때로는 30년 이상 쓰게 되니까 전극선이 이제 망가지게 될 수가 있죠. 또 전극선이 망가지다 보면은 이제 좀 전극선을 빼야 되는데 아주 위험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전극선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배경으로 전극선이 없는 무전극성 박동기가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무전극성 박동기는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땅콩 크기만한 정도로 매우 크기가 작고요. 무전극성 박동기는 대퇴부 정맥을 통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우심실에 땅콩만한 크기의 무전극성 박동기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박동기와 삽입술부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무전극성 심박동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미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선이 안 보이고 가슴이 블록해 보이지 않고 또 기존 박동기는 혈관이 없는 분들 특히 전극선을 쇄골정맥을 통해서 삽입하게 되는데 이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선을 삽입할 수 없는 환자들 또 투석 환자들은 이런 혈관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박동기를 삽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무전극성 박동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무전극성 박동기는 전극선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극선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제거술을 해야 되는데 제거술을 하다 보면 혈관이나 심장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질환이 되겠고요. 기존 박동기는 감염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염이 되면은 다 제거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무전극성 박동기는 이런 감염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전극성 박동기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박동기 시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균혈증, 혈액에 이제 균이 좀 돌아다니는 증상이거든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박동기에 균이 들러붙을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기존 박동기는 이제 전극선도 있고 본체도 있고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균혈증이 생겼을 때 이런 균들이 박동기 시스템에 들러붙을 기회가 높죠. 또 무전극성 박동기는 이제 생활 중에도 이제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박동기가 이 정맥을 통해서 삽입될 때 이 쇄골하고 첫 번째 갈비뼈 사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왼쪽 어깨 전극선이 삽입된 부분의 어깨를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전극선이 이 뼈 사이에서 이렇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어깨 활동을 하게 되면 전극선이 이제 끊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무전극성 박동기는 아예 전극선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 편하게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무전극선 심박동기 효과는 좀 어떤가요? 안전한지에 대해서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극선이 있는 기존 박동기라든지 전극선이 없는 무전극선 박동기든지 안전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습니다. 특히 무전극선 박동기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지긴 하였지만 이미 10년 동안 뭐 20만 명 이상의 삽입이 되어서 이식 성공률도 뭐 99% 이상이 되고 과거 10년 동안의 합병증률도 1%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박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까지 섬핵성 부정맥의 원인과 증상, 최신 치료 옵션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섬핵성 부정맥 환자와 고위험군, 또 그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섬핵성 부정맥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지러움, 또 실신, 동시 호흡곤란과 같은 섬핵성 부정맥의 증상을 경험하신다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전극선 심박동기는 혈관이 좀 일부 막혀 있다든지 기존의 일반 박동기를 삽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박동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이제 몸 안에 어떤 기계를 삽입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신을 해서 병원에 오셨고 박동기 삽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거부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섬핵성 부정맥은 교통사고라든지 쓰러지면서 생기는 골절과 같은 매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박동기 삽입을 하고 나면은 하고 난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3대 심장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맥, 그 중에서도 섬핵성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신 치료 옵션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섬핵성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삼성서울병원 박승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섬핵성 부정맥 편 박승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